안녕하세요. 1분 닥터 프레시 성형외과 홍종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얼굴 지방 흡입을 하고 나서 리프팅을 꼭 해야 되나요? 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얼굴 지방 흡입 저희 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수술인데요. 상담을 오셔서 얼굴 흡입과 리프팅 꼭 같이 해야 되는지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피부 탄력이 되겠는데요. 피부 탄력이 충분하고 어느 정도 피부층이 두꺼우신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리프팅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부가 얇고 내지는 주름선이 있어서 이를 땡겨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얼굴 흡입과 리프팅을 저희 병원은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본인이 결정하시기는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상담하실 때 원장님을 통해서 직접 한번 체크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분 한성, 1분 닥터 홍종현 원장이었습니다. 예뻐지고 싶어? 바비톡에게 물어봐. 뷰티는 바비톡.